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책에서 나오는 지식이 아닌 경험을 통해 체득한 지혜를 나누는 모토로 강의하고 있는 전상욱 소믈리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일을 하게 되신 계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압구정동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우연찮게 이 일이 나에게 너무 잘 맞는다는 것을 느꼈고, 음료에 대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소믈리에, 뭐 칵테일 이쪽으로 네, 현업에서 20년 동안 근무를 했고요. 지금은 은퇴하고 강의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정장을 맞춰서 입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뭐 기세 각도, 단추의 개수까지도 제가 다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머리부터 이제 정장 그리고 여러 가지 액세서리가 다 준비됐을 때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강의를 할 준비가 되었구나라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님, 혹시 지금은 어떤 거를 하고 계세요? 아, 오늘 시음할 와인잔을 이제 핸들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 수업마다 이렇게 네, 매 수업마다 하는 거고요. 왜냐면 모든 음식에는 그 향미를 통해서 그 음식의 상태나 컨디션을 알수 있는데요. 뭐 와인잔을 깨끗이 닦아주고 마지막에 향을 맡아줌으로써 와인잔에 이물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지 이제 우리 소중한 고객님들께서 이제 드실 와인이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뭐한 달에 와인을 드시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식사할 때한두잔 정도 마셔요. 그럼 와인 한 병이 8잔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10병 정도 와인을 먹는 것 같습니다. 좀더 편하게 편한 마음으로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은 와인을 평소에 좀 드시나요? 거의 일주일에 한 병씩은 계속 사 먹어 본것 같아요. 저는 사실 와인을 아예 몰라요. 그냥 구분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뭐 화이트, 레드 이렇게 눈으로 보일 수 있는 네. 정도만 알수 있고. 와인은 이제 화이트 투 레드, 스위트 투 드라이로 간다는 일반적인 기호의 스토리 맵이 있어요. 와인 공부 좀 어떻게 하셨어요? 거의 유튜브를 많이 유튜브, 봤고, 아, 맞죠. 어디 가서 안다고 하기에는 너무 부끄럽고, 공부는 다 해보고 싶고, 또 드러내고 네, 싶기도 아, 하고. 잘 오셨습니다. 바디감이 알코올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바디감의 대부분은 알코올이에요. 그래서 알코올이 높으면 바디감이 높은 거죠. 잔을 이렇게 했을 때 와인의 눈물이라고 하는 떨어지는 물방울의 점도를 보고도 알수 있어요. 이렇게 스왈링을 했을 때 떨어지는 와인이 천천히 떨어진다? 풀바디겠구나. 알코올 도수가 높겠구나라는 걸알수 있고요. 모스카토다스티처럼 구도 같은 걸 이렇게 하면 물처럼 떨어지는 걸 보고도 아, 라이트 바디겠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와인을 담는 위치는 보울이 올라가는 부분부터 내려가는 부분 그 사이까지만 와인을 담아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대화와 향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인은 어떤 음식과 페어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어느 누구와 페어링해서 술을 먹느냐도 중요한 것입니다. 베이스를 잡으면 따라주세요라는 뜻이고요. 어른이 따라주십니다. 그러면 두 손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 와인은 물보다 점도가 많기 때문에 따르기도 힘들고 받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베이스 잡고 가슴에다 손을 얹어주면 아주 좋은 매너가 됩니다. 입이 닿는 립 부분을 손을 만질 때는 나는 그만 먹겠어라는 뜻이에요. 싸고 좋은 와인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드릴게요. 마트에 가서 사세요.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갔을 때몇 가지 와인은 원가에 판매하기도 해요. 그런 와인을 찾으시면 되고 그렇게 원가로 판매하는 와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대량 구매를 해요. 가성비 진짜 좋은 와인. 박스로 많이 사가거든요. 추천해드릴 만한 와인은 집에 이마트 근처에 있으신가요? 네. 적으세요. 적으세요. 도스파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제 강남 킴스클럽, 우르바노, 그리고 네이브스룸. 이제 이런 것들이 정말 대량 구매를 해서 이익률 없이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원 이하의 와인에도 충분히 좋은 와인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꼼꼼하게 따주시는 네. 거예요? 어떻게 따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그럼요, 같아요. 제가. 자, 오픈을 할때 우선 캡슐을 벗겨주면 되는데, 캡슐을 벗기는 데가 첫 번째 홈이 있고 두 번째 홈이 있어요. 이 위에 홈을 벗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와인은 물보다 점도가 있기 때문에 따르는 과정에서 여기에 닿아서 교차 오염이 돼서 따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밑에를 잘라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믈리에 나이프를 피시고요. 돌려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자, 그리고 대각선으로 뾰족한 스크류가 가운데 꽂아지면서 이렇게 쓸수 있도록
마시고 나서 이 스프링이 하나 정도 남을 때 네. 지렛대 1번, 아. 2번 올려주고요. 만에 하나 기포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에 대비해서 나한테 도지 않고 옆으로 가게끔 아. 이렇게 따주시면 됩니다. 와인을 따를 때 잎테를 잡고 따르는 걸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 이유는 펀트라고 하는 안으로 들어가 있는 두꺼운 유리막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손이 닿았을 때 체온이 조금 덜 적용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되게 잘 돌리시길래 혹시 이것도 어떻게 좀 잘 돌리는 팁이 있나 좀 궁금했거든요. 안의 크기나 모양에 따라서 또 돌리는 게 다르기는 한데 스냅으로 이렇게 돌리시면 되죠. 자, 하루만 연습하면 더 잘하고 못하고 없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쉬어서 못 먹을 정도로 쓴가요? 아니요. 아니죠. 그렇진 않아요. 뭐야 이럴 정도로 쓴가요? 아니요. 왜 이렇게 달어? 그런가요? 아니요. 너무 달지도 않아요. 그쵸, 산미, 당미, 알코올의 밸런스가 맞았어요. 이 와인은 웰밸런스 화이트 와인인 것입니다. 너무 달거나 너무 넓은 건 안 좋아해서 네. 혼자 다 먹기는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나랑 안 맞는 와인이면 다른 분한테 선물을 하시거나 아니면 파티할 때 그냥 그럴 때 오픈해서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에도 이거 나눠줄 사람도 없고 나는 그냥 혼자서 이 와인을 해결해야 된다 그럴 때는 그냥 너무 고가의 와인이 아니라면 뱅쇼를 만들어 드세요. 겨울에 이제 추우니까 뱅쇼를 맛있게 만드는 방법은 뱅쇼 1과 사이다 2를 넣고 피스틱 하나 여러 가지 과일 넣고 20분간 끓여서 드시면 겨울에 감기도 안 걸리시고 좋습니다. 사람들이 연말하면 뭔가 크리스마스 파티 이거에 집중하지만 연말은 굴과 함께 샤블리를 드시면 돼요. 샤블리는 프랑스 부르고뉴 지역 와인인데요. 고대에는 그 지역이 바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을 파보면 석회질의 토양이 있어요. 자. 굴 껍질에 뭐가 있나요? 석회질. 네. 굴을 드세요. 그러고 다시 샤블리를 드셔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들은 마음속 깊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살아왔구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저는 오늘 수업 듣고 이 차대 내가 보고 들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은 편견과 네. 관념 안에 있었던 거구나. 네. 이제는 혼자서도 고를 수 있을 것 같다. 진짜.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저는 네. 사실 와인 하면 되게 딱딱하고 네. 어렵고 뭔가 엄청 고급진 느낌이고 네. 이랬는데 보다 쉽게 즐길 수 있고 네, 이런 맞습니다. 문화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그러면 아까 마치신 건가요? 네네 오늘 수업은 끝났고 저는 하루에 두 개의 수업을 가능하면 잡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수업 자체가 질문을 통해서 스토리 맵을 좀 만들어가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그 순간에 체력이 많이 좀 방전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2시간 수업 혹은 3시간 수업 하지만 그 두 개씩 잡기는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배워서 너무 좋다고 웃으면서 가셨으면 좋겠고 저희 소중한 고객들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될 수 있는 그 순간에 최고의 소스에 해당하는 와인과 취향에 맞는 음식에 마리아주를 느끼시고 시간을 즐겁게 만들도록 디자인하는 것 그것이 소믈리에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업 소믈리에 칭호를 받기까지 과정에는 어떻게 되신 건지 10년 동안 수석 소믈리에로 근무를 했었고 와인뿐만 아니라 칵테일, 커피, 뭐 여러 가지 P&L 관리를 총괄하는 포지션이에요. 앞으로 만날 고객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만날 미래 고객 여러분들, 마리아주를 느끼기 전의 삶과 후의 삶은 분명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마리아주를 한번 느껴보시고 그것을 확장해서 음식과 와인뿐만 아니라 인생과 나라는 삶을 마리아주할 수 있는 순간을 같이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